개양대에 개가 개인 줄. 혹시나 남편에게 물어보니 남편도 역시나 개라고 함. 나도 모르고 남편도 모른다는 게 씁쓸함. 어린이집에서 만들어온 바람개비와 나비봉을 꽂아두면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있음. 오늘은 현충일 태극기 개양하는 방법 알려드림. 태극기도 너무 귀여운 걸 사서 나무젓가락으로 길이 연장하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분도 기억하며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태극기를 내려서 달아야 함. 나 좀 진지하고 싶은데 그 틈을 참지 못하고 팔이 들어옴. 파리가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진짜 대단함.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고생 많았고 한 바퀴 다 둘러봤으면 이제 나가.